우리가 밑에는 매년 밖에. 그럼 뭘 어떻게 일을 하라고 할래요? 어떻게? 그래서 빠른 혁신만이 우리가 살아날 길이다. 근데 빠른 혁신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근데 기업 수명이 67년, 15년으로 줄고 20년대 47% 직종이 바뀐다. 그만큼 세상이 빨리 바뀌는데 나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면 죽음으로 이기는 게 있잖아. 제가 공무원을 마치고 이제 칼스티에 있을 때 거리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제 일부 이 빠른 혁신에 대해서 직접적이진 아니지만 한일 중에 한일들 전부 다 모아보니까 그게 빠른 혁신이더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빠른 혁신이라고 읽는 것보다 거리의 종말, 거리를 단축시키는 것, 디스턴스를 단축시키는 제가 한 일들이 교통 쪽에서 일했으니까 40년 동안 일했는데 그걸 보니까 거리를 단축하는 거더라고요. 디스턴스를. 인천공항도 마찬가지, 경부고속철도도 마찬가지, 뭐 고속도로도 마찬가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집어넣어서 뭐 우측, 좌측에서 우측 보행을 바꾼 거, 고속철도만 체제 구축한 거, 뭐 중국과 항공 자유화 협정 체결한 거, 뭐 아이카우 항공안전평가에서 세계 1위를 받은 거, 그 다음에 고속버스 고속도로의 휴게소 안전 시스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엮어서 책을 하나 냈죠.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을 보면 다 1년 내기로 쓴 거예요. 뭐 수년 그런 게 아니라, 아, 저도 옮겨다녀야 되니까 빨리빨리 가고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내에 옮겨가요. 보증은 뭐 과장을 열몇 개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치우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들어서자마자 일을 하는 거예요. 들어서자마자 뭐 마스터 플랜? 뭐 무슨 마스터 플랜이 있어? 네 머리에 다 있는 거 마스터 플랜 만들고 이틀 만드는 데 뭐에 그게 6개월 7개월씩 걸려야 돼. 마스터 플랜 네 머릿속에 있잖아. 그 마스터 플랜 만들고 그런 일 들어가면서 세부적인 건 또 그때 가서 보면 돼.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공부하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상상 실행하면 빠른 혁신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 자리가 뭘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놓는 거죠. 그리고 교통 쪽은 뭐 왔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이쪽에 있어도 이쪽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다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시작했던 게 이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방식이 88년 전에 이 보행 방식이 좌측 보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바꾸는데 요거 3년 걸렸어요. 뭐냐면 제가 시작을 하고 용역을 맡기고 왔는데 보니까 용역을 또 한 거예요. 왜 했나? 그랬더니 바꾸려니까 겁이 나니까 그냥 놔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활교통본부장 때 이제 용역을 하고 인터뷰도 나가서 하고 그 팀도 구성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항공안전본부장 하고 다시 교통실장으로 오니까 아직도 언더더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바로 실행해라. 아, 용역 나왔고 결과 나왔고 국민들한테 설명하면 되는데 근데 겁나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역풍 맞으면 어떡할까? 전부 다 그때 당시에는 야 일본이 한 거라도 88년 동안 해왔는데 이걸 왜 국가에서 바꾸려고 그래?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전부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는 무슨 시설이나 장비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람 행태 분석을 해. 이 사람이 어떻게 행태를 하느냐. 근데 오른손잡이는 우측 통행을 해야 돼요. 왜냐면 계단 밟고 내려와서 난간 짚어야 되잖아요. 근데 좌측으로 짚으면 아무래도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회전문도 전부 다 우측선으로 돌리도록 돼 있는데 좌측 통행을 하면 거꾸로 엮여요. 그럼 이미 세계는 전부 다 우측 통행으로 보행과 관련한 시설들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좌측으로 하니까 이게 역순환이 돼가지고 엉킨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용역 결과나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체험해 보는 걸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이거는 우측 보행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측 방향으로 가야겠다 하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시설을 막 2년, 10년에 걸쳐가지고 막 바꾸면 돈란스러우니까 단기간에 지하철, 공항, 이런 거 전부 다 단기간에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문제가 생긴다. 자꾸 다 헷갈려. 단기간에 바꾸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단기간에 바꾸느냐. 그래서 구독바로 한번 빵 차면서 단기간에 하라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단기간에 바꿔서 팍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우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자기가 하는 행태하고 똑같은 그걸 하니까. 그래서 이게 88년 만에 이 우측보행에서 좌측보행이고, 좌측보행에서 우측보행으로 보행 방식이 바뀌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6년에 제가 항공정책관으로 갔다 보니까 정부가 항공 운수권을 몇 회씩 서로 좀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에서는 서로들 그 항공 운수권을 서로들 딸라고 그냥 국토교통부에 그 정부의 문지방이 저기하도록 계속 들어오도록 못 따면 소송 걸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 장학생, 대한항공 장학생 막 지들 마음대로 두르는 거예요. 누구 국제는 조금만 저쪽 유리하게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했다 그러면 공정하게 했더라도 대한항공 장학생이다, 아시아나 장학생이다. 저는 저기는 뭐 저 뭐야 아시아나에 연대 나왔으니까 연대 출신이기 때문에 저기 아시아나 장학생이다. 뭐 이렇게 갖다 막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국토교통부를 위해서도 안 좋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 자유학회 그렇게 저는 아예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그대로 반영이 한국의 측면 반영이 돼서. 마침 이제 그게 국제 항공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자유화 아니면 나는 협상이 없다는 걸 아예 협상 전서부터 선언을 하고 들어갔어요. 한 1년, 2년 만에 다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면 이제 좀 마스터 플랜을 세운다고 해서 한 6개월 보내버려요. 제가 통과를 했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하다가 조금 있다가 보면 자기가 딴 데 가니까 일 안 하고, 골치 아픈 일 안 하고, 그냥 자기 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화려한 이력을 가졌는데도 할 일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죽을 때 돼서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쪽팔려서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해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남기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평생 동안에 이건 내가 했다는 스스로의 자부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그런 거는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빠른 혁신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가 한번 제가 한번 루기스로 쭉 한번 훑어볼게요. 혁신이라고 하면 전부 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혁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 자체가 혁신입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죠. 그런데 우리 몸에는 알지 모르게 세포가 매일 바뀌고 있고 수천만 개의 세포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세포는 2주 만에 다 바뀌고 적혈구는 4개월 만에 바뀌고 그리고 간세포는 300 내지 500이면 다 세포를 바꿔요. 그럼 우리가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 1년 뒤에는 다른 사람이에요. 장기랑 다만 우리가 같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그렇게 우리 몸은 혁신을 하고 있어요. 계속 바꿔가면서 외부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생존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혁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안 하는 사람, 안 하면 오히려 더 수명이 짧고 또 불행한 사람들 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존재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염세주의자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혁신, 스스로의 혁신을 못 해나가니까, 인생이란 게 왜 이렇게 더듬는 것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혁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수입니다. 그 혁신을 하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저는 혁신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다고 생각했어요. 뭐, 많은 장애가 있겠죠. 그러나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그 즐거움. 그래서 혁신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성이며 혁신은 그 즐거움이다. 이렇게. 저는 뭐 코레일 사장할 때도 우리 직원들한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성이다. 우리 찾아.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세포가 이렇게 변하듯이 우리 사람이 변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러면 권력과 혁신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권력과 혁신. 혁신은 마치 권력까지 무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으니까 무지한 힘이죠. 근데 무지한 힘이 있는데 권력도 무지한 힘이 있죠. 근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다르게 해서 내가 생존력을 높여가는 게 권력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서로 잡으라고 해요. 내가 생존력을 높여가니까. 근데 혁신은 다른 사람의 생존을 독려해, 지원해주면서 나오는 영향이 매력. 매력적이에요. 혁신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저걸 따라가면, 저 혁신을 하면 내 생존 능력이 더 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햇볕 정책하고 비슷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햇볕을 쬐 수 있게끔 나오는 거. 그러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죠. 시장에서 거래가 되죠.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권력은 그 국가체제 하나 안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 누구 대통령 찌들끼리 찌들는데 이 혁신이라고 하는 건 세계를 무대로 해서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따가 대표적인 케이스를 뭐 쭉 얘기 말씀드릴게요. 제가 코레일 사장을 할 때 프랑스의 SNCF 회장을 제가 프랑스에 가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레일에서 한국에서 코레일 사장이 온다고 하니까 프랑스 SNCF 회장이 뭐 인사치레로 커티시콜로 그냥 만나려고 이제. 그래서 시간도 한 20분, 30분 정도 이렇게 안 되고, 거기서 그러는데, 그 회의장에서 식사를 같이 해요. 그게 참, 프랑스 사람들 동서해요. 그 회장님이. SNCF가 이제 떼제베. 프랑스의 떼제베 철도를 운영하는 회사고, SNCF가 사실은 유럽 철도를 대표하는 철도거든요. 고속철도를 제일 먼저 운영해도 있겠고. 근데 그 회장님하고, 조그만 방에서 회의를 하는데, 저하고 10분? 5분? 얘기했을까?